공중에서 헬기가 물을 쏟아 붓습니다. 지상에서는 소방대원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지난 13일 새벽 4시 20분쯤 금정산성 남문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산림 1,500여 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에는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인근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600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주변 놀이시설 설치 공사 중 튄 용접 불꽃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한 달 반 동안 부산 지역에서 난 산불만 모두 5건. 강풍이 불었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거의 겨울철에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형태가 있으며 그리고 저 풍속에 따라서 풍속과 일사량에 따라서 그 산불이 그 빠르게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건조주의보는 지난달 27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시료 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데 부산은 20일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분석해 봤더니 이처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간 발생한 산불이 전체의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주의보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나 눈이 내려야 하는데 부산 지역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기압 세력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쉽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소중한 환경을 훼손하고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